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여러분, 스마트 변기를 아시는지요? 변기 위에 장착한 의료 장비인데요. 한국인 과학자들이 세계 최초로 스마트 변기를 개발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박승민 박사를 비롯한 세 분의 과학자인데요. 박승민 박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온 물리학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의사, 또 한 분은 기계공학자인데요. 얼마 전 세계 최고 과학 잡지인 네이처에까지 게재가 됐고요. 미국에서는 아주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최고의 의과학자라고 칭송받는 에릭 토폴 박사가 이 논문에 대해서, 이 스마트 변기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다라고 찬사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자, 스마트 변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화장실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네, IT와 생명공학이 접목된 새로운 분야의 시도인데요. 미국 현지에 계신 이 연구에 참여한 두 분의 과학자, 또 한국에 계신 과학자, 이렇게 총 세 분과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의 임상을 주도하고 공동 일조자로 참여하셨죠? 네. 네, 원대현 선생님. 네.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찬가지로 공동 일조자시죠? 네. 우리 박승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또 한 분의 과학자죠. 브라이언 리라고, 한국 이름은 이준 선생님인가요? 네, 이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연구를 기획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일단은 15년 전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계십니다. 스탠포드 영상의학과 학과장이신 저희 지도 교수님이 샘 갬비어라는 분이신데요. 그분께서 15년 전부터 이제 의료에서 이게 좀 약간 이노베이션을 원하시는 분이셨어요. 프리시전 헬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주창하신 분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건강할 때 지키자라는 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주창하신 가장 큰 아이디어신데요. 그러려면은 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시 감시에 필요한 기술들이요. 그래서 요즘에 엄청나게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조인함으로써 그 공학적인 이제 기반하고, 그 다음에 원대현 교수님이 2017년에 스탠포드에 연수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요. 저희 이제 네. 전자과에 있는 인공지능 팀하고 같이 저희가 연구를 이제 시작하게 돼서 한 2017년, 18년, 19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2019년에 이제 이준 박사가 조인을 함으로써요. 이준 박사가 미케니컬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공학과에,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걸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끙끙 매고 있던 거를 2주 안에 그냥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번 연구의 의미가 뭔지 각자 좀 여쭤볼게요. 박승민 선생님은 이번 그 연구의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2005년에 저기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영화냐면 이제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마이클 베이 감독으로 나온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갇혀있는 교도소 같은 데인데요. 그 안에 모든 건강관리 시스템들이 다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스마트 화장실도 포함이 돼 있고요. 오. 스마트 화장실에서 다 수집되는 모든 정보들이 그런 센터에 다 전송이 되게 됩니다. 건강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이 아프기도 전에 저희 스마트 토일렛이 감지를 하고 미리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병원에 전송을 해서 그런 시스템에, 그러니까 전초를 저희가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화장실에 착안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 인비트로 테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블러드인데요. 네, 혈액이죠. 혈액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들한테 혈액을 뽑으려고 하면 이게 아프거든요. 아프거나 네. 조금은 이제 침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방도를 찾아보다 보니까요. 그 중에서 매일 저희가 화장실 가서 일을 보고 배설하는 거기에 이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개발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다는 건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이걸 디스커션을 하는 게 조금 약간 타부시 되어왔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네. 그걸 다 깨부수고, 어떻게 보면 원대현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지문인식처럼 또는 안면인식처럼 학문도 어떻게 디지털로 이렇게 이미징이 되나 보죠? 저희가 카메라를 가지고 처음에 참여자분들의 학문 사진, 학문 동영상, 짧은 동영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가족
기업들만이 쓴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4명에서 10명 정도에 되는 사람인데요. 그냥 랜덤하게 저희가 이제 10명 정도의 학문 사진을 레퍼런스로 집어넣어놓고요.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여기에 맞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스코어를 매겨가지고 감지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저희가 분석을 했었고요. 카메라가 몇 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대변 모듈이랑 소변 모듈이 있는데 대변 모듈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싸고 간단한 카메라가 하나가 들어옵니다. 물 아래쪽을 촬영을 하고요. 아하. 그럼 거기에서 찍힌 사진들이 이제 저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들어가서 대충 변의 모양을 이제 분석을 할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변 모듈인데 저희가 소변 줄기를 동영상을 찍어서 소변의 그 속도랑 양이랑 그 소변 시간을 다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속 카메라를 지금 두 개를 약간 다른 각도로 찍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총세 대가 들어가 있다, 그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두 대가 더 있습니다. 소변과 대변에서 세 대의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하. 항문 전용으로 이제 카메라가 한 대가 더 들어가고요. 유리네알리시스 스트립이라고 해서 그 스트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변 네. 스트립이. 그 스트립만 안에서 좀 다시 이제 색깔 변화를 찍는 카메라가 한 대가 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연구진의 훌륭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스마트 변기의 각각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오른쪽의 그림인데요. 오른쪽 그림이 실제 스마트 변기를 변기에 장착한 모습입니다. 근데 비대와 아주 유사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네요. 맨 처음에 보실 곳은 여기 가운데 보이는 소변 스트립인데요. 실제 소변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10가지 생체 지표 측정이 가능해서 당뇨나 혈뇨, 그리고 요로 감염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실 곳은 여기 양옆에, 변기 양옆에 두 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요. 이건 소변 속도 및 양을 측정하는 카메라예요. 초고속 카메라인데 이두 대의 카메라가 다른 각도로 달려 있어서 소변이 떨어지는 속도와 양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대변 측정 카메라인데요. 대변 측정 카메라는 변기 물에 고여있는 대변의 모양이나 색, 그 다음에 물은 정도를 측정을 해서 7가지로 분류를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실 곳은 여기 압력 센서인데요. 압력 센서를 통해서는 이제 몸무게의 차이로 가족 간의 식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나는 배변 시간을 통해서 배변 습관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카메라는 항문 스캐너인데요. 항문 스캐너는 가족 간의 항문의 모양이 모두 다르게 생겼다는 점에서 착안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식별용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의료진도 접근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 카메라가 모두 5개가 달렸다고 네.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 요속이고, 네. 또, 대변은 한 대고, 네. 요것도 한대 필요하고, 네. 그럼 나머지 한 대는 이제 뭐였지? 여성 쪽을 이제 분석하기 위한 아. 왜냐하면 남성은 주로 서서 소변을 보시게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앉아서 소변을 보시기 때문에 좀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한 대는 여성용이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여성용 제품은 아직 안 나왔다. 네. 좀그 이유는 좀 여성은 좀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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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얘기죠. 우선 개인정보 문제를 좀 많이 해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미국 현지 내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기해 하는데요. 미국 안에서는 굉장히 좀 인기가 있고요. 저희 팀이 얼마 전에 이그 노벨상에 지금 노미네이션이 됐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근데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화장실 유머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메이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화장실 유머이긴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될 테크놀로지라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 대해서 좀 평가한 뭐 재밌는 에피소드가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요? 혹시 에릭 토폴이라는 아,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네, 그 매드스케이프 편집장이기도 하고. 그분께서 저희 제 논문을 직접 인용을 하셨습니다. 트위터에 바로 이제 저희 올려주셨고요. 네, 뭐라고 인용하셨는데요? 코비드-19에 이렇게 힘들어진 여러분께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진단 시스템 하나를 소개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 멋지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과제가 뭔가요? 뭘더 보완해야 합니까?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 토일렛 모듈로는 그냥 단순하게 카메라로만 찍어서 형태나 그러니까 물리적인 양만 측정할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이제 화학적인 아니면 바이오케미컬적인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변 안에 어떤 DNA가 있느냐, 어떤 RNA가 있느냐, 심지어 이제 코비드까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디텍트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런 시스템을 가게 되려면 굉장히 좀 큰 아날리티컬 이퀴먼트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분석하기 위한 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을 부셔야 되는 과정도 있고 변 안에서 이제 DNA나 RNA나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 과정도 있고요. 그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으로 좀 풀어야 될 가장 큰 문제고요. 아, 이준 선생님께도 여쭤볼게요. 그 이제 이 연구의 그 꿈이 뭔가요? 이제 어떤 식으로 또 발전을 시키고 싶으신지요? 네, 저도 뭐 박승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케미컬적인 이제 물질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저 다음 목표인데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어려운 질병들, 뭐 암이나 이제 그런 대장암 같은 것 특히 초기에 그 증상이 없는 암들 진단하는데 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소변은 물론 자신의 항문 지도까지 사진을 통해 촬영한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조금 거부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철저한 보안으로 유지되는 클라우드를 통해 비밀이 지켜진다고 하죠. 내 가족만 사용하는 변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스마트 변기, 한국인이 개발한 이 장비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시제품이 나오면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박승민 박사님을 비롯한 세 분의 과학자들 화이팅입니다.